your mouth better add the respect. Otherwise pressure gon' be at your neck when I burn you like. This ain't a game, my aim is the throne. I'm much higher than you, like a rocket, a drone. I'm powerful, think of a stone. Throw it off of my brain and I'm back to the bone.이어지는 경기는 친정 8강 12번째 경기가 펼쳐집니다. 자,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양팀의 선수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미랜 세종이 기다립니다. 지난 매치에서 짜릿한 애결의 첫 승과 함께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상대팀 전통있는 프로팀이자 과거의 팀원들을 상대로 분위기 이어가야죠. 워낙 노련한 선수들이고 이 대회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선수들 한번 패배했다고 막 주눅 들거나 그런 스타일들이 절대 아니거든요. 하지만 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더 좋은 컨디션으로 오늘 펼칠 것 같습니다. 전략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오늘 접근을 하더라고요. 방심 다 걷어내고 이제는 달려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스피드전에 승리를 했었을 때 굉장히 인상 깊은 숫자를 잔뜩 찍어냈던 미랜 세종이었고요. 자,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립 샌드박스입니다. 개막전에 아쉬운 패배는 있었지만 그 위에 정말 완벽한 팀워크와 개개인의 피지컬로 정말 무적함대다운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샌드박스죠. 네, 그 1패가 정말 현재 3승팀인 광동 상대로 정말 아쉽게 패배를 한 거고 경기력 자체는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만큼 강한 팀입니다. 네, 특히 진짜 이 박현수 선수, 이 현수가 어려울 때마다 어디서나 등장을 해주면서 슈퍼플레이도 또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팀의 사실 강인함은 모든 팀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닐의 현지화. 오늘 저녁에 온도가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진다. 그래서 나는 패딩을 입고 왔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완벽하게 적응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실력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선수들이 기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오늘 이 경기장에 팬 여러분들 가득 배우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팀 구성원은 다르지만 이 양 팀은 서로 정말 많이 이 큰 무대에서 붙어봤었거든요. 그리고 경험 많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쉽게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미래인 세종. 편안하게 승리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네, 100 미만의 심박수를 에이스 결정전에서 호준 선수가 유지를 했었고 문제는 가드와 히어로가 앞쪽으로 뛰쳐나가서 러너 역할을 수행하다가 잔 실수가 있었다는 거. 그 부분을 일단 걷어내야 더욱더 강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연 카트바디는 사실 좀 교체가 좀 많이 좀 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또 결정을 해서 왔을지가 궁금하고요. 이긴다는 얘기죠. 이길 수 있다면 정말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지난번 경기 승리, 최근 경기 승리를 통해서 호준 선수의 멋진 애교를 통해서 완전 탄력을 받고 있는 미랜 세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리브 샌드박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역시 1패 하나 좀 아팠어요. 네, 여러 가지 서사가 있고 특히나 지민과 병수 입장에서는 과거의 팀원, 과거의 스승을 상대로, 코치를 상대로 이겨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날이 됐죠. 네, 뭐 모든 선수들의 멀티 포지션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요. 특히나 아이템전도 사실 이 달타 선수가 함께함으로써 이 선수들이 워낙 사실 예전부터 서로 많이 좀 즐기던 어떻게 보면 아이템전을 같이 좀 자주 하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사실 팀워크적인 부분은 금방 올라올 거거든요. 병수 역시도 지난 프리시즌까지는 러너 역할 고정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2에서도 뛸 수 있고 미들도 뛸 수 있죠. 자, 이벤트전에서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듯한 리브 샌드박스가 되겠는데 그때 이후에 뭐 양팀 모두 완전 질주할 줄 알았는데 1승 1패 어쨌든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라 2승 필요하거든요, 오늘 경기. 네, 약간의 위기가 있어 보이긴 했었는데 경기 과정을 보면요 사실 내용이 너무 훌륭했었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뱀픽 한번 볼까요? 네, 각 팀의 픽도 정말 공격적으로 느껴지지만 더욱 눈길이 가는 건 가장 대중적인 아이경과 병마용이 픽이나 벤조차 되지 않았어요. 서로 그만큼 서로의 실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랜 세종의 픽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는 부분은 있어요. 항상 말씀드렸었던 이번 시즌 조커 손가락이다, 상대적 약팀들의. 그래서 선픽으로 가져갔는데 샌드박스가 상하이 서킷 선택하고 거기다가 같이
가장 대표적인 운동장인 빌리지 고가의 질주를 보통 무조건 제 생각에 상대적 약팀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샌드박스는 사실 지금까지 보여줬었던 이미지가 운동장 잘한다거든요. 이걸 그대로 결과같이 만들어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양팀의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빌리지 손가락 아주 날카로운 트랙과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팀의 1세트 첫 번째 라운드 바로 그 트랙을 2대1 세종이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를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아무리 피지컬이 뛰어난 선수들도 초반의 순위를 뒤쪽에서 걷어내기가 바꾸기가 쉽지 않은 트랙이거든요. 자, 스타트 미래세지 잘 끊어냈고 경수가 좀 아래쪽에 있는 것 같죠? 네. 초반에 약간 조금 못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건 호준이 버스트로 좀 돌아온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전부터 버스트를 좀 좋아하긴 했어요. 네, 오히려 이클립스를 뒤쪽으로 좀 빼주고 버스트를 이용해서 선두를 호위하면서 샤프오버를 호위하면서 가겠다는 생각이겠죠. 근데 이렇게 순위가 만들어졌을 때 좀처럼 좀 뚫기 쉽지 않았었는데 현숙해야 됩니다. 호준 히어로 이 원투라인 정말 미래의 세종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포지션이고 가드의 미들 포지션까지 지금 원하는 건 됐는데 현수가 어려울 때 항상 슈퍼플레이가 된다 말씀드렸었잖아요. 호준이 드래프트 받으려고 뒤로 빠졌던 건데 현수가 한번 그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대1을 뚫어냈습니다. 그러면 지민도 올라옵니다. 정말 어려운 라인이었었는데 이 손가락에서 이게 되나요? 자, 그런데 히어로가 한번 견뎌냈습니다. 지민이 다시 한번 합류하고 있고 리브 샌드박스 전반적으로 4위권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2, 3, 4위가 같은 팀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드래프트 타이밍이 꼬이지 않도록 조절을 해줘야 되는 리브 샌드박스입니다. 양 팀 다 한 개의 순위 싸움이기 때문에 미드를 잘 뚫고 가고 있는 샌드박스 입장에서 1등만 잡으면 편해져요. 호준이 뒤를 올라오고 있습니다. 히어로! 히어로가 어디까지 버티나요? 일단 밀어보세요. 근데 우당탕하는 사이 가도 올라옵니다. 가도 올라왔습니다. 2, 3, 4, 2, 3, 4. 네, 지금 상위권뿐만 아니라 중위권의 드랩을 봐야 돼요. 드랩 가도 라인 블록핸 이러면 버티면 결국 미래 세종. 정말 좋은 스타트 포지션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샌드박스가 그거를 깨내는 흐름이었는데 맨 마지막에 미들 싸움에서 이겼어요. 거기에다가요 정말 히어로가요 역전을 끝까지 안 당해줬습니다. 이거 마지막 순위가 미들 정말 치열하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샌드박스도 1위 잡았으면 이겼거든요. 그만큼 히어로 1번 러너는 진짜 기가 막히네요. 게다가 위험한 순간에 가드가 중앙적인 버티고 있다고 치고 올라온 장면 리브 샌드박스의 그 사이드 순위를 완전 망가뜨렸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수 역시도 중간에 치고 나오면서 상대방의 드래프트 타이밍을 흡수하면서 버티는 장면이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사고가 큰 사고에 휘말리면서 순위를 끌어올리진 못했네요. 네, 1픽을 손가락 가져와서 이겼습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약간의 이제 심리전 싸움에서 이긴 거기 때문에 과연 이어지는 오늘 운동장이 많은데 샌드박스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현수가 약간 씁쓸하게 웃으면서 두 번째 라운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는 바로 리브 샌드박스가 선택한 트랙입니다. 바로 WKC 상하이 서킷입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운동장형 트랙 중에 가장 순위 쌓아놓고 스위핑 플레이가 많이 나오는 트랙입니다. 강팀끼리 붙어도 그런 장면들이 많았어요. 네, 뭐 WKC 대표적으로 이제 운동장으로 좀 대변되는 테마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이 트랙은 지금까지 항상 보셨던 것처럼 주도권 가져가면 웬만하면 역전 안 당합니다. 이러한 그림을 샌드박스가 아마 많이 좀 연구해왔을 거예요. 자, 싱글 웃고 난 다음에 현수가 이를 따르고 있는데 니리 버티면서 뒤쪽으로 많이 갑니다. 미래의 세종이 라인이 급하다는 걸 정말 빠르게 캐치를 하고 총 밀어버렸죠. 이번에 히어로가 다시 한번 유리 천천히 상대편의 속도를 줄이고 있는데 그렇죠. 모든 팀들이 1픽으로 가져온 트랙은 이러면 미들의 변수가 사실 조금 생겼습니다. 이거 샌드박스 입장에서도 여유있게 넓게 돌아서 4명이서 포지션 유지를 했으면 되는데 저 사고 때문에 지금 변수가 크게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한 90% 이상 샌드박스가 그냥 무난하게 가져갈 만한 상황이다 라고 봤었는데 약간의 지금 변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현수, 병수가 버티면 상위권의 히어로가 합류를 했습니다. 뒤에 호준과 가드가 쫓아오고 있는데 이 순위가 지켜지네. 호준 또 붙습니다. 초돌! 어차피 1, 2, 3위가 1, 2, 3위가 터졌으니까 호준 입장에서 땡큐죠. 이러면 1, 3, 4, 미래의 세종. 여러가지 변수를 진짜 만들어 이거 또 꼬였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계속 보이나요? 근데 이거 원투를 무조건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순간 좀 애매한데 그렇죠. 애매한데 버티고 있거든요 히어로. 병수는 원투만 우선은 깨고 보면 되거든요. 와, 이 코스가
진짜 잘 막았네요 히어로가. 자 이러면 병수 할 수 있다. 일단 1위는 호주, 2위는 히어로다. 지금 주요 구간 여기 한 타이밍만. 와! 쟤는 하지만 한 번 더 기회가 있네요. 한 번 더 기회. 히어로에게 드랩 타이밍이 언제 열리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호주 히어로. 이거 히어로가 맨 마지막 상황에 봤어요. 본인의 드래프트 폴 타임이 직선 구간이 백스트레치 구간에서 나올 거라는 걸 캐치를 하고 살짝 라인을 틀었다가 그 다음 타이밍에 드랩을 발동을 시켰거든요. 그 판단이 너무 좋았네요. 네, 서로 라인 크로스도 있었고 마지막에 드랩이 딱 터지기 직전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라인이 난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바로 캐치는 안 됐었는데, 아니 호주 히어로 이런 장면을 만들어 스탠드 박살대로 2대0입니다 병수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반대편으로 돌았습니다. 마지막 백스트레치 상황에서 선택했던 극이 나빠 보이지 않았는데 히어로가 끝까지 한번 당겨줬어요. 드래프트 타이밍이 더 좋았던 데다가 지금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1랩 중후반까지만 하더라도 퍼펙트 포지션을 완성을 해놓고 지금 순위가 깨진 거거든요. 굉장히 마음 아픈 한 판이었습니다. 아니 히어로 최근에 기량이 정말 좋다는 이야기 들었었는데 시즌 초반에 컨디션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점점 올라오기 시작했네요. 자 그래서 벌써 두 개의 라운드를 얻어냈습니다. 이번에도 원투로 끝냈습니다. 분명히 미래엔 세종의 최근의 10점 어떤 팀을 상대하든 이런 장면들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 마지막 순간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호준이 뒤에 있었고 네 여기서 세 명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두 명이서 뚫고 나왔죠. 네 여기서 약간 변수가 생겼던 거예요. 그만큼 히어로가 앞서 싸움을 잘해줬었는데요. 여기서부터 뭔가 샌드박스가 불안불안한 느낌이었거든요. 더 보고 싶었는데 네. 어쨌든 뭐 나중에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미래엔 세종의 트레이브라 곧 마이애미 드라이브입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평소의 경기력에 비해서 리브 샌드박스 선수들이 뭐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드는데 히어로가 미쳐 날뛰기 때문에 지금 경기에서 큰 변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트랙을 미래의 세종에 선택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생각 들거든요. 어쨌든 가드 입장에서 약간 불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오늘 히어로가 대부분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드도 뭔가 좀 보여줘야 돼요. 다시 이제 호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녹도 합류를 하고 있어요. 상위권에. 네, 드랩 받는 타이밍에 현수의 인코스 진입 그리고 틀어막기 굉장히 좋았죠. 아, 이번엔 닐과 현수가 틀어막는 역할. 그리고 병수가 지금 지민이 되고 있습니다. 자, 포지션이 샌드박스가 좋은 것도 있는데 히어로가 채 하위권에 빠져있다는 것. 이 부분이 지금 미래엔 세종에게는 가장 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히어로! 갑자기 3위로 올라오네요. 네. 녹의 토스를 잘 받았어요. 녹이 앞쪽으로 가서 속도를 줄여주면서 인코스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춰줬거든요. 야, 이 팀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호흡을 맞추는 게 오래됐다고 보기 어려운데 순간적인 팀 호흡 스위칭하는 게 굉장히 깔끔하네요. 자, 닐도 합류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2위를 아직까지는 두드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3세까지 어쨌든 마르초 성인했어요, 녹도. 네. 야. 지금 가속 살려서 인코스 찌르고 그 다음에 몸싸움까지 해주는 장면이 닐이 굉장히 좋았죠. 그러면 이 다음에 공격이 한 타이밍 더 나온다는 얘기고요. 아 이게 점프가 좀 멀리 됐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쁘지 않게 녹 입장에서는 순위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하위권이 멀지 않아요. 과연 현수가 가까이 왔는데 현수 한번 버텨줬고 한번 뚫어냈고요. 네, 방금 전에 현수가 와. 저기서 들어오지 않았다면 녹이 이미 드랩 받아서 원투에게 접근을 했을 겁니다. 현수가 엄청난 거 해준 거예요. 현수한테 틀어막는데 이대로 되나요? 근데 아직도 거리 멀고 진짜 잘해준 겁니다. 이거 만약에 한두 명 놓쳤으면요 원투라인 깨질 수도 있었는데 그냥 원투가 서로 드랩만 주고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일단은 나머지 순위를 끝까지 한번 볼까요? 트레드진! 네, 호준이 여기서 드랩 받으면서 앞쪽으로 가는 과정에 녹과 겹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코스 들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5m! 원투만 뚫으면 근데 순위가 되거든요. 7코! 주돌! 하지만 그대로 드럼이라 이번에 원투. 와 진짜 양팀 거칠게 싸우네요. 대단합니다. 야 이게 녹이 약간 드랩 타이밍이 나오는 것 같아서 직부로 갔었던 건데 영리하게 지민 병수도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갔어요. 야 현수가 그렇게까지 거친 몸싸움 그리고 화끈한 스위핑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원투와의 격차가 이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못 막았으면 원투가 깨졌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진짜 양팀 다 재밌는 게 주도권 가져가고 이 정도 포지션이 원래 끝나야 되고 이런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진짜 엎치락 뒤치락 진짜 재밌게 가고 있습니다. 2대1을 만들었습니다. 2대0. 물론 그 스코어 자체는 승리편에 큰 압박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나 하는 팀이 생겼을 때 더더군다나 리브 샌드박스가 추격한다는 느낌을 주면 그 어떤 팀도 불편해지죠. 특히나 상대 팀이 픽한 트랙을 가져오면서 이제 반전의 씨앗을 뿌렸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양 팀 다 1승 1패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매치가 정말 이 포스트 시즌 자리를 두고 싸우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한 트랙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라운드 리브 샌드박스가 선택을 냈습니다. 빌리지 고가의 질주가 있습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원수가 일단 완성된 상황이라면 현수와 닐의 스위핑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번에는 닐을 앞쪽으로 빼줄 가능성이 좀 생기겠네요. 그러니까 샌드박스가 언제나 안정감 있는 순수를 쌓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운동장 형태를 또 잘하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랬지요. 이러한 것을 사실 세종 상대로도 보여줄 수 있을지 봐야 되겠습니다. 방금 전 라운드에서 가드가 본인 입장에서는 약간 좀 아쉬운 장면도 있었는데 이런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히오라가 또 1을 먹었습니다. 네, 가드의 역할은 3명 사이에 들어가서 라인을 흐트러뜨리고 티버를 기다리는 역할이었는데 그 역할을 훌륭하게 잘 소화를 해줬고요. 자, 가드와 일단 히어로가 붙었는데 여전히 리브 샌드박스가 현수와 닐의 병! 자, 샌드박스 입장에서 히어로만 뒤로 빼놓으면 생각보다 우리가 무난히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방금 전 트릭이었기 때문에 히어로를 적극적으로 막아냅니다, 현수도. 아, 현수 수비 상당히 좋은데요. 네, 그리고 첫 번째 랩에서 오른쪽 라인을 타느냐 안 타느냐에 따라서 선수들의 주행이 좀 나뉘는데 닐만 탔죠, 지금은. 자, 병수들 다 합류를 하면서 상위권을 다 리브 샌드박스가 먹고 있습니다. 히어로가 일단 버티는 상황 1-3. 병수도 지금 플레이가 좋았었던 게 어차피 세종 선수들이 묻혀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사실 라인을 뚫고 올라갔었던 거고 히어로 한 번만 더 막아주면 와 이거를 들어갔어요 히어로는. 야, 한 손으로 파고들면서 일단 현수가 몸싸움 끝에 현수가 또 한 번 들어봤습니다. 네, 현수가 가속을 붙이긴 했지만 드래프트라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제역전이 나올 수 있죠. 아, 이게 지금 1-3 느낌까지 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히어로를 한 명만 더 지금 든든하게 지원해줄 선수가 올라와야 돼요. 히어로 안쪽 안쪽. 네. 근데 히어로가 이렇게까지 해줬으면 한 명의 팀원이 더 와야 되는데 팀원 합류가 지금 너무 늦어요. 일단 호준이 오긴 왔거든요, 바로 뒤에. 자, 그리고 팀부 하나는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기서 변수를 만들어내다 앞쪽 히어로는 싸우고 있고요. 히어로 뚫었고. 근데 2-3-4예요 샌드박스. 자, 가드 등을 가드 등고. 손이 바뀝니다. 자, 이제 손이. 가드가 못했어. 1-3 일단 히어로 와드입니다. 1-4-5-6 미래의 세종. 아, 가드가 위쪽 보드블럭으로 진입을 못했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뒤쪽에 있는 팀원들이 미드랑류하면서 몸싸움으로 해결해줬네요. 냉정하게 히어로 한 명 못 막아서 스피드전 이거 넘어간 느낌입니다. 그 정도로 히어로가 압도적인 정말 최강의 폼이었어요. 사실 로얄로더를 걸었었던 그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았었습니다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히어로만큼은 좀 안 나온 흐름이 있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아는 그 히어로예요. 스피드전도 압도적인 스코어로 승리를 따냈고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에이스 결정전 가더라도 히어로가 오늘은 자신감 있게 나올 수 있는 밑바탕이 된 거니까 전체적으로 팀원들의 사기가 많이 올라가겠습니다. 다른 팀을 상대로 해서 아마추어 팀을 상대로 해서 하는 히어로의 이런 플레이라면 아 그냥 하던 거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무려 샌드박스 상대로 이런 플레이를 보여줬다는 건 최근 히어로의 폼이 얼마나 무서운지 짐작이 가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인원들의 변경이 있습니다. 아, 리브 샌드박스는 이제 타타 선수가 이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 진짜 전체적으로 1-2, 1-3 싸움에서도 히어로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버텨줬던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팀 사기를 많이 끌어올렸을 것이고 넷이서 플레이하는 이 팀 입장에서는 아이템전에도 힘을 받을 것 같고요. 네, 언제나 뭐 미래의 세종 입장에서는 아이템전이 약간 불안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락스 상대로 좋은 장면 어떻게 보면 역습을 좀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사실 선수들도 알거든요. 세종 선수들도 아 우리가 아이템전 조금 아직 약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큼 보완해서 왔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뱀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실제 연습 상황에서도 양 팀이 정말 팽팽하다고 합니다. 샌드박스의 선택이 난전 플러스 끊고 도망갈 수 있는 트랙인데 미래의 세종이 난이도 2짜리 트랙만 선택한 게 오늘이 최초거든요. 그동안은 섞었었는데 이유를 물어봤더니 일부러 이렇게 3개짜리 트랙으로 다 같이 잘하는 걸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변수를 좀 만들어내면 될 것 같고 미래의 세종 특히나 뭐 어떻게 보면 팀워크적으로는 조금 더 맞춰나가야 되지만 백엔의 피지컬 녹도 그렇고 가드도 그렇고 아이템전 굉장히 이해도 높은 선수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트랙에서 다 자신 있어야 할 거기 때문에 약간 변수를 만들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리브 샌드박스 이 삼성 트랙 두 개를 선택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양팀 경기 준비 올려졌습니다. 2세트 첫 번째 라운드 리브 샌드박스의 선택 별 3개짜리 광산 보석 티굴장입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로딩 중!
아무나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로딩 중. 진행이 되고는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주요 구간 광산 보석 최고제 이 구간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 아 오랜만에 이 트랙의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네요. 이 바닥에 나오는 이 점등. 아 디테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없었으면 앞이 안 보였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내일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 틈이란 거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컨베이어 벨트 구간 그 오르막길 구간을 뚫고 가기를 바라는데요. 거기에 잘 못 뚫어가지고 평소에. 네. 잠깐 설명해드렸고요. 네. 아 오랜만에 그래도 할 거 했네요. 맞아요. 이런 거 잘 못해가지고 최근에. 네. 이런 장면 안 나오면 제가 약간 그 뭐랄까 좀 노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네. 한 번씩 좀 해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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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께서 지루하지 않으셨다면 저희는 뭐 감사하고요. 아이고 아직 뭐 약간 이게 뭐 해프닝. 예, 해프닝. 네. 뭐 워낙 스피드전 정말 텐션이 맞아요. 선수들도 올라갔을 텐데 맞아요. 저희도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맞아요. 와 정말 기가 막힌 장면들을 봤었기 때문에 아이템전에서 약간 양 팀의 전력이 쉽게 예측이 안 돼가지고 네,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현장에 오신 분들에게 복장을 저희가 뭐라고 말씀 못 드렸어요. 지금 여기는 막 더우니까 또. 네네. 아, 지금 사실은 지금 거의 다 완전 가을인데 예. 저희도 옷을 왔다 갔다 벗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아까 닐 선수는 이제 그 기상 예보를 듣고 오늘 저녁에 4도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패딩 입고 와가지고 손 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안 더운가 봐요. 대단해요. 저도 이따 이제 세력 중계 있는데 네. 아, 도움 많이 받았어요. 네. 저도 뉴스 보고 오늘 따뜻하게 입고 왔는데 맞아요. 현장이 정말 더워요. 여기. 나 약간 땀띠 날 것 같아. 바지가 제가 약간 기모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상황이. 오늘 아 만석입니다. 아 오늘 그 특히나 그 최근에 몇 개 경기에서 자리 약간 듬성듬성했거든요. 네. 약간 좀 우려를 했었는데 만석입니다. 만석. 실내 온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뜨겁게 응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더욱더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정말 현장에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치어풀도 정말 고퀄리티로 만들어서 응원을 해주시는데 진짜 평일에 오시기 힘든데도 많은 분들이 와주신다. 아 오늘 주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치어풀에 이 이모티콘 같은 거 그리시잖아요. 제가 궁금해하고 저걸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많이 늘었습니다. 아 어제 생일이셨다고. 생일은 일주일 치르는 거니까 오케이 인정. 일단 뭐 손을 들어드릴 수 있도록 샌드박스 선수들이 파이팅을 하겠죠? 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리브 샌드박스로 영어로 했는데 읽어봐요. 리브 샌드박스 아게 또 베이지칼 리빈 네. 훌륭한 아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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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네가 자랑스러워. 네, 박이 제 생존 중이라서. 네,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현지 팬 분이신가요? 아, 이런 못 알아듣겠지, 참. 아, 따자하오. 네, 아마 닐 선수 포카를 좀 많이 들고 계시고 하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닐 프렌드? 아니구나. 예. 어쨌든 뭐 그런 느낌. 네,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지난번에도 왔었는데 최근 신종민 선수가 많이 출몰을 하네요. 잠깐 보였었거든요. 쟤인데 경기장에 자주 와요. 금방 온다고 하더라고요. 또. 네. 준비가 어느 정도 완료. 병수의 계획대로 뭔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노트에 이름 쓰면 큰일 나거든요.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대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산 보수 최고장 다시 한번 달려보시죠. 보석이 귀하다는 얘기예요. 이 보석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귀한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네. 세공 과정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네. 여기서 아무도 보석을 채굴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맞아요. 네, 한번 채굴하러 떠나고 싶긴 하네요. 갑자기 그렇습니다. 광산 수레가 보고 싶네요. 일단 로딩을 올려놓고 들어간 다음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예상 내려. 로딩 끝! 와 간다! 신난다! 채굴이다! 출발했습니다! 굉장히 신나는 로딩 줄키였어요. 와 스피드전 정말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순식간에 넘어왔었어요. 네 근데 다시 보기 보니까 편집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우선은 중요한 건 역시나 사실 이 트랙은 다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뭐 정말 난이도가 어려운 트랙이긴 하지만 치열한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대부분. 그래서 녹 선수에게 두 개의 미사일이 연속으로 간 이유도 쇼트 구간 타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했었는데 리드샷이 조금 늦었네요. 천천히 상위권 그 미래인 선수들이 먹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세가 굉장히 좋긴 하거든요. 네, 재미난 장면이 살짝 한번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가드가 생각보다
도망갈 수 있도록 뭔가 작업 중인 것 같습니다. 천천히 건드려줄 때 병수도 한번 돌렸고. 근데 이제 좌석이 그래지기 때문에 달달 입장에서 막아야죠. 못 따라가게 막아야죠. 몸으로. 네, 그리고 뒤쪽에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녹선수의 사이렌이 한방 있었기 때문에 중앙위권 선수들이 탄력이 많이 죽었습니다. 호준이 계속 몸으로 약간 막고 있는 가운데 조금 가고 있어요, 카드가. 해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공템 맞게 되면 달달 입장에서 좀 부담됩니다. 몸으로 틀어막으면서 쇼컷 구간 어떻게든 통과하려고 했었던 호준이었는데 달달도 눈치를 잘 찾았어요. 달달에게 공템이 안 통하고 이런 식으로 히어로가... 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긴 하고요. 네. 오히려 지금 4위부터 6위에 있는 선수들이 이 사이렌 공방을 통해서 견제를 좀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 사이에 현수가 4위권 먹었죠? 다양한 의미로 체글장이 좀 어렵긴 해요. 네. 자, 우선은 천사가 약간 양팀에게 좀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리브 샌드박스 역전을 해낸 그림이라 다시 한번 턴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그렇지 급하게 올라와야 돼요. 히어로가 아주 라인을 잘 바꾸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붙어있는 상황이네요. 네, 겉보기에는 정말 치열한 난전이었는데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양팀 모두 다 주요 아이템들을 잘 쌓아놨기 때문에 3렙 후반부의 속도형 아이템 핵심이 되겠네요. 일단 번개 들고 있고 샌드박스가 원래 천사 잘 모아가는 팀 중에 한 팀이거든요. 예. 과연 끝까지 좀 만들어 갈지 봐야 되겠고요. 야, 이거 자연스럽게 좀 셀로 벗겨내면서 한번 했고요. 천사 약간 아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대왕권 하나가 이거 큰일 한번 해줄 수도 있겠는데요. 준비하고 장전하고 있어요. 대왕권 하나 던진 것 같은데. 아, 미사일 하나 조금 아쉽긴 한데요. 한번 버텼고. 자, 달다가 이거 그쵸, 사이렌 키면서 우선 빠르게 가야 돼. 먼저 가야 돼요. 최소 멀티플링 해줘야 되는데요. 다음 보 파리 다음 보 우주선 그러면 히어로가 드롭이라. 아, 뒤쪽에서 열심히 두들겼지만 이미 벌어진 격차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중간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결국 히어로가 피니쉬를 끊어냈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왔어요. 물론 거짓말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기억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1라운드 이렇게 됐어요. 미래의 세종이. 그리고 화면에는 잡히지 않더라도 미니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중하위권에서 사이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오르막길에서 공방을 펼쳤는지를 미니맵을 통해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네, 정말 약간 주고받는 공방이었었기 때문에 그 쇼컷 구간에서 상황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천사가 있는 상황에서 번개를 그냥 맞긴 했었거든요. 이러한 장면으로 인해서 그 위에 스노우를 좀 많이 굴렀었기 때문에 히어로의 야 이거 스피드전부터 이어지는 1등 피니쉬 끝까지 이어질지 봐야 되겠습니다. 간만에 평균 순위 쫙 끌어올릴 수 있는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원하게 내달리면서 첫 번째 라운드를 잡아왔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라운드 미래의 세종이 선택을 했습니다. 포레스트 버섯 동굴입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역시 서로에 대해서 워낙에 잘 알고 있는 선수들이라서 평소보다도 훨씬 더 극도로 조심스럽게 플레이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다양한 의미의 오늘 방심물이 좀 여러 번 들어갔기 때문에 맞아요. 네, 같은 팀도 방심할 수 있거든요. 아, 계속적으로 집중을 해야 됩니다. 물에는 눈이 없다. 네. 보여주는 거죠. 예. 지금까지의 미랜 세종의 그 경기 흐름을 보면 한 명의 선수가 쭉 이렇게 치고 나갑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잡기 위해서 공격형 아이템을 많이 쏟아붓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주요 아이템 많이 쌓아놔서 마지막에 역전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아, 여러 가지 뭐 사실 브리핑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뭔가 빠르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뭔가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상대편이 붙는 그 과정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 직접 당하지 않으면서 한번 경기를 펼쳐내고 있어요. 아, 사이드 타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구간에서 거의 꽝물 가까이 들어갔었는데 샌드박스 선수들도 역시 경험이 많죠. 야, 이거 지민 선수는 약간 지나갈 수가 있었고 이렇게 되면은 가드판은 미드를 한번 끊어내면서 팀원들이 미드를 다 가져가게 하고 싶긴 하거든요. 쭉 건드려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2, 3위권에 지금 지민과 달다가 있었고 녹이 일단 번개를 들고 1을 달리고 있습니다. 뒤는 바로 히어로. 네, 번개를 들자마자 바로 앞쪽으로 치고 나가서 대신 맞아주려고 달려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우주선이 됐든 이런 물폭탄이 됐든 지금 우주선 두 개의 물폭탄 하나를 맞고 뒤로 빠진 거기 때문에 팀플레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거 빠져나면 던질 게 있겠죠. 그렇죠. 이건 약간 포지션 체인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 이거 여기 구간에서 이렇게 뭉쳐가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예. 뭐 녹선수 입장에서는 이 아이템들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다가 결정적인 한 방으로 쏟아부으려고 할 텐데 어차피 네. 천사 없으면 통할 수도 있죠. 이들에게 마지막 싸움하기가 사실 이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라인 잡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부스터를 좀 많이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속도를 죽일 수 있을 만한 기회인데 일단 올라오면 아직까지 녹은 뜨다 번지 잡고 있어요. 헬지도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 어때요? 번지
예, 자석 먼저 당기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붙어 올라가며 번개 내려치고 번개 히어로 그리고 히어로 히어로 병수 부스터 병수 부스터 근데 호전 뒤에 달려서 호전 아 지금 미래엔 세종이 보여주는 경기 막판의 흐름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게 중하위권에 있었던 히어로가 자석과 부스터를 발동을 시켜서 상대방을 좀 급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공격을 한번 더하고 속도를 붙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샌드박스 입장에서 부스터가 있었기 때문에 아 지금 포지션이면 우리 그냥 부스터 쓰고 들어가면 된다 이 판단이 들었을 건데 정말 연기력이 좋았었던 게 녹 선수가 하위권으로 빠졌을 때 거기서 하위권에서 번개를 넣는 거 이거 아마 너무 명품 연기여서 눈치를 좀 못 채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두 번, 세 번 참았습니다, 녹이도. 네. 시간차 공격을 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또 속공으로 전환하고 막 이런 식으로 리듬을 꼬아버리니까 지금 반응하기가 샌드박스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냥 세트 스코어 2-0으로 끝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거기다가 미래엔 세종도 아이템전 3-0 깔끔하게 어이? 끝내는 그림 이거 상상만 했었거든요.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아이템전만 연달아 5개의 라운드를 먹고 있는 미래엔 세종이 되겠는데 이제 세 번째 라운드에 리브 샌드박스가 선택한 삼성 트랙입니다. 광산 포글포글 용암 동굴입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지금 대부분의 팀들이 승패도 비슷한데 세트 스코어, 트랙 스코어도 비슷한 상황이라서 이거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면 진짜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끈덕지게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최근의 흐름들이 아이템전이 정말 이 메타가 아직 완벽하게 용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 자리 잘못 가면요 진짜 생각보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타전 뭐 상대편 진흙탄 싸움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미래선이 뭔가 각성한 플레이가 나오자 말이죠. 그렇습니다. 타이밍도 좋고 팀 단위의 공격도 굉장히 좋고요. 아, 이거, 이거 한번 쓸지 한번 봐야겠네요. 각을 아 근데 이거 지금 호준 선수도 붙어 있었어서 약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 사이렌 이렇게 일단 몸으로 쓸죠. 네, 그러니까 실드 있으면 써라 뭐 이런 느낌이죠. 자 이거 약간 그렇지 아껴놓으면서 사실 1렙에서 무리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사이렌 들었어요 또. 사이렌을 미래엔 세종이 결정적인 타이밍에 쓰려고 모으네요. 히어로가 돌려놨고 일단 지민도 한번 활용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민도 가려도 있고. 그렇죠. 하이권은 사이렌으로 서로 좀 주고받는 그림이 좀 있었는데 재밌는 건 호준이 1등을 꽤 오래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우주는 피할 수가 없거든요. 네. 가드가 여러 명의 선수들을 돌리기 위해서 사이렌을 꽤 오래 참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 좋아요. 그동안에 지금 딜로스 난 건 어쩔 수 없거든요. 저는 호준이 역전당했을 때 아, 이거 이렇게 되면 터니 샌드박스에게 많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북 선수의 물한방은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드가 사이렌 돌리면서 1위를 잠깐 먹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한 번 또 물렸고요. 네, 오르막길이었기 때문에 속도가 2중으로 감속이 됐죠. 호준이 묶렸습니다만 일단 가드는 대달리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건 그래도 샌드박스 입장에서 지금 속도 향상들이 좀 있어요. 그렇다는 건 어느 정도 따라붙을 수 있는데 붙고 나서 어떻게 버티느냐거든요. 해지가 아직 있습니다. 실드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어로가 왔고요. 네, 대신에 미래엔 세종은 두 개의 방어형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이 방어형 아이템을 기반으로 맨 마지막에 속도로 승부를 보려고 하겠죠. 그렇죠. 이거 방템도 가져가야 되는데 속도템도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 게 이거? 자석이 있어요. 선수가 자석이 있거든요. 사이렌! 당길 수 있어요! 근데 녹이 떨어졌어요, 녹이! 자석이 안 될 수 있는데 근데 아직 순위가 있어요. 달다! 이거 쟤 어떻게 해요? 자석이 있긴 한데 지민 묶였고 달다! 이러면 달다가 소수! 우와! 녹이구나! 우와! 야 오늘 녹이의 소리네요 아이템점! 와 나는 병수 위에 사이드 타는 녹이 있었습니다! 야 역전에 제 역전을 거듭하는 타이밍 끝에 아니 미래의 세종이 샌드박스한테도 3-0이라니요! 특히나 이 용암노굴에서 녹의 활약 기가 막히게 물도 하고 상대편 막아 죽이다 막 번개 때리고 막 아이템전 날리네 녹이! 사이렌 멀티킬 돌려놓고 그 다음에 속도 줄이면서 스위핑까지 해주고 맨 마지막에 피니시라인까지 본인의 발로 밟았어요! 0.025차! 야 정말 치열한 상황이었었고요! 아마 미래의 세종 팬 여러분들께서는 스피드전 이긴 것도 정말 기쁘긴 한데 아이템전을 깔끔하게 승리했다는 점이 가장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템전 뭐 많은 프로팀이 아직도 헤맨다 이런 얘기를 사실 지난번 경기까지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경기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고 뭔가 알고 있고 이제 각성한 느낌 많이 들고 있어요. 아, 미래엔 세종이 스피드전에서는 한 명의 선수가 활약을 하면 한두 명의 선수들이 컨디션 난조를 겪으면서 본인들의 실수에 의해서 팀워크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그 부분들을 정말 잘 보완을 해왔고 샌드박스가 이렇게 충격적인 스코어로 패배한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특히나 상대적 강팀들이 아이템전에서 삼성 트랙을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세종이 잘 역이용한 것 같아요.
우린 부담되지 않는다. 우리도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삼성 트랙에서 충분히 우리의 피지컬을 보여줄게 하면서 만들어낸 3대0 승리고, 와 스피드전까지 지난 에이스 결정전 승리가 정말 큰 자양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언급 주신 것처럼 분명히 리브 샌드박스가 삼성 트랙만 단독으로 두 개 골랐고 나머지는 이성을 2대1 고르고 네. 뭔가 뒤로 빼나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게 아니었네요. 워낙에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연습 경기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전술적인 흐름이었고, 아 오늘 미래엔 세종이 정말 좋았던 거는 상대방에게 계속 셋업 플레이를 합니다. 타이밍을 꼬우기 위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듯 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 리듬을 꼬아버리면서 상대방이 정말 헷갈리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네, 그리고 샌드박스 입장에서도 오늘 패배하긴 했는데 그래도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점점 올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코어가 샌드박스에게 조금 충격적이긴 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 미래엔 세종이 2승 1패로 위쪽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아, 2승 1패 팀이 됐어. 세 팀이 됐어요. 네, 2승 1패 세 팀, 1승 2패 세 팀인데 지금 그래서 세트 스코어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라운드 스코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2대 0 승리를 거둔 세종 입장에선 정말 기분 좋은 일이죠. 그래서 플러스 6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됐으니까. 네, 이게 참 처음 올레이즈에게 패배했을 때 이게 비시즌 기간에 이벤트전을 보고 기대치가 너무 많이 올라왔었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오늘 경기력 보니까 그 기대치 이상 해주네요. 그럼 오늘의 승리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인터뷰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2023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리그 8강 12번째 경기의 승자 미래엔 세종의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녹 송영준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리브 샌드박스를 상대로 6대1의 스코어로 승리를 거두면서 2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소감부터 여쭤볼게요. 예상치 못한 스코어였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기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네, 표정이 너무 좋아서 보는데도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빌리지 손가락 첫 트랙부터 정말 치열했습니다. 선수들도 달리고 나서 아 이거 오늘 경기 쉽지 않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었나요? 이게 제가 요즘 스피드가 좀 폼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게 다원이가 좀 많이 다 해주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스피드전에서 김다원 선수, 히어로 선수가 키플레이였던 상황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정말로 김다원 해줘를 선수들끼리 얘기를 했던 건가요? 다원이 한판 끌 때마다 계속 저희가 칭찬을 해줘서 네. 다원이가 좀 계속 더 잘해지더라고요. 끝날 때마다 진짜 잘하네요. 어떤 식으로 칭찬이 하면 저렇게 업계도 올라가고 실력도 올라가는지 궁금한데 어떤 멘트를 해줬는지 기억이 좀 나시나요? 다원이 폼 미쳤다 이러면서 예. 칭찬 네. 현장에 계신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한 건 녹 선수였는데요. 용암동굴에서의 활약이 기가 막혔습니다. 기억에 나는 장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기억에 나시나요? 일단은 그냥 지금 솔직히 마지막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 사이렌 두 명 돌린 거랑 마지막에 제가 왜 이겼지 하는 그 제가 1등으로 돌아온 그거? 그 네. 장면? 신기하네요. 정확합니다. 사이렌으로 저격했던 선수들이 합회 속도 아이템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플레이가 되었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1등을 한지 모르겠다고 하신 거죠? 예. 네, 자세한 내용을 또 리플레이를 통해 확인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맹활약을 보여준 덕분에 미래엔 세종이 오늘 정말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오늘 현장의 팬분들이 굉장히 뜨거운 환호를 보내주시더라고요. 팬 여러분들께도 한마디 전해주시죠. 오늘 저희 판 끝날 때마다랑 그리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응원 소리가 되게 크더라고요. 정말 주말인데 다들 시간 내주셔서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 영훈이 형이랑 저랑 아직 개인적 남아있으니까 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 뜨거운 응원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히어로 김다원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락스전이 호준의 날이었다면 오늘은 히어로의 날, 김다원의 날인 것 같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솔직히 잘할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오늘 캐리를 해버려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오피셜입니다. 내가 캐리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인 퍼포먼스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신가요? 그래도 이게 잘했는데 약간 아쉬운 게 있어서 한 8점? 8점, 10점 맞아요. 8점인 거군요. 그러면 어떤 점을 좀 배우고 싶으신지도 궁금한데요. 더 완벽해질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순간순간의 잔실수 같은 거나 약간의 판단이 흐려지는 점? 그런 점만 더 고치면 더 잘해질 것 같아요. 어디까지 높이 바라보고 있는 걸까 궁금해집니다. 연습 과정에서 두 팀이 팽팽한 스코어를 보였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전부 다 말해줄 수는 없지만 네 거의 팽팽합니다. 네. 아 그렇다면 경기장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미르앤 세종의 팀 합이 정말 많이 올라왔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솔직하게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이게 사실 일단 질 생각은 안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좀 으쌰으쌰하면서 네, 형님들이랑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열심히 한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승리한 이후에도 근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팀원들을 보니까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용우 선수 너무 크게 웃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네. 네, 웃음이 나올 뿐입니다. 네, 이어지는 경기는요. 이제 데스페라도와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오늘 경기 시작 전까지는 2위를 기록했고 아이템 강팀 그리고 에이스 결정전 카드도 다소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으신가요? 아 무조건 자신은 있고요. 근데 저희가 전에 아마추어한테 패배했던 게 좀 방심했던 탓인지 네, 절대 이제 방심 안 하고 확실하게 완벽하게 이길 생각입니다. 네. 네. 더욱더 높이 날아올 것만 같습니다. 계속되는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강 12번째 경기의 승자 미래의 세종 선수들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오늘의 개인전 매치로 돌아올게요.